자, 보세요. 중용 그 두 번째 글.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심이라고 하고, 중심이 발동하되 절도에 맞다는 건요, 보편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희노애락이 작동을 했다는 건 현상계예요. 여러분,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현상계예요. 근데 기쁨이나 슬픔, 어떤 분노 이런 식으로 감정까지, 생각이 감정으로까지 발전했다. 현상계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계가 절도에 따른다는 건요, 보편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철학적 성취입니다. 일반인은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보편 법칙은 따르지만 그 희노애락의 절도를 지켜주는, 희노애락은 이렇게 써라 하는 그 보편 법칙까지는 못 따른단 말이에요. 그냥 희노애락, 이런 조건에서는 기뻐해라, 이런 조건에서는 분노해라, 이것만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편 법칙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물은 다 희노애락을 표현하죠. 동물들도. 그래서 이 만물에서 발현되는 어떤 보편 법칙 수준이죠. 우리가 희노애락을 그냥 일으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냐 금수냐는 한 끗 차이다 하는 게 맹자가 작은 차이다 하는 게 이거예요. 희노애락을 절도에 맞게 하느냐 그냥 하느냐. 희노애락만 그냥 베풀면 이게 욕심 51%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절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절제한다. 이건 어떻게 절제하죠? 양심에 근거한 절제이기 때문에 달도를 따른다는 거죠. 보편 도리를 따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거기 이제 철학적 어떤 공부가 들어가야만, 성취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보편 원리를 따르려면, 보편적 도리를 따르려면 근본 원리를 내면에서 자각해야 돼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자각한 만큼 여러분 보편 법칙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내면에 사랑하라는 충동이 있어야 현상계에서 어떻게든 사랑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내면에서 양심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어야 그 강도만큼 여러분 현상계에서 희노애락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직관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뭐 철학 공부는 더 이제 안 해도 돼요. 이걸 삶에 구현하시는 게 철학 공부예요. 죽을 때까지. 여긴 직관 영역입니다. 희노애락을 초월하니까 생각으로 알아내는 영역이 아니죠. 지금 직관 영역이죠. 희노애락이 일어난 뒤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절도를 지키고 있나 아닌가를 추론을 통해서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 양심 성찰을 하시면서 내면에 있는 직관, 자명 찜찜에 대한 솔직한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자명 찜찜에 대한 어떤 직관과 꼼꼼한 성찰,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여러분 형이하에서 달도를 지킬 수 있게 돼요. 이런 연구를 안 하시고 곧장 나는 평생을 남을리에서만 살았다, 양심 얘기는 하지도 마라, 이런 분들 많아요. 양심은 나다, 양심하면 나다. 그래서 윤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딱 내 얘기더라, 이런 분들 제일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못 한다 하면 가르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 바둑 학원에 기원에 가셔서 바둑하면 접니다. 그래서 그래도 승단 이렇게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시험을 거부하세요. 특징이 심사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평가 받기는, 사실은 평가 받았다가 막 9급 나오면 충격이잖아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실력 증진도 안 되고 딱 자기가 최고라는 그 아상을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학당, 그럼 이런 기원, 그런 분이 기원을 찾아갔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구단 자격증 같은 거나 주라 이거죠. 줄 거면 어떤 내가 제일 잘한다는 자격증을 달라고 가는 거지, 배우러 가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뵈면 저희가 이분은 우리 학당이, 우리 학원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희는 바로 압니다. 와서 어떤 자격증을 원하지 배우러 오신 분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철학 공부 없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의 조절이라는 게 안 돼요. 이런 얘기 또 해드리면 분명히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이야기를. 평생을 인고와 어떤 절제의 삶이었다.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그분, 그런 경험은 있으실 거라는 건 분명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게 이 영역이랑은 다른 영역인데, 그 영역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부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명상을 왜 하냐고요? 시공을 초월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희노애락 미발의 경이라고 하죠. 경에도 두 개가 있어요. 형이상학적 체험을 하기 위한 경이 있고, 형이하학적으로 깨어서 욕심을 49% 아래로 밀면서 양심 51% 밀어주기 위해서도 여러분 선을 하셔야 돼요. 명상을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희노애락 이발, 이미 발동한 뒤에 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 얘기까지 갈게요. 지금 유교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유교에서는요, 형이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존양 그럽니다. 아이고, 잘못. 마음을 잘 보존하고 배양하라.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존양. 그 다음에 이때는요, 핵심이 성찰입니다. 끝없이 욕심이냐 양심이냐 따져서 누가 50% 이상을 먹느냐, 즉 50% 이상, 과반수 이상 차지하는 게 어느 쪽이냐를 끝없이 보고 있는, 누가 51% 됐느냐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하에서는 성찰, 형이상에서는, 자 이때는 희노애락,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성찰하시면 돼요. 생각으로, 이때는 생각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쉬고 참나 안에서 그냥 마음을 모으고 계시면 돼요. 존양이라는 거. 참나 안에서 쉬고 계시면 마음을 보존하는 게 되죠. 양심을 보존한 게 되죠. 그리고 양심이 배양돼요. 충전돼요. 그때. 양심은 원래 광명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에고 안에서 힘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이 명상을 자꾸 하루에 한 번 정도 깊은 삶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날 그 여운이 하루 갑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초연한 마음이 하루 가요. 내일 또 그런 명상이 드셔야 돼요. 어제 했으니까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또 그 기운이 하루 가요. 그러면 마음이 잘 보존되고 챙겨지고 마음이 잘 배양된단 말이에요. 즉 양심이 잘 보존되고 양심이 배양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보존한다는 건 양심을 잘 보존한다. 그러면 실제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 보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성찰능, 양심 성찰 능력이 배양돼요. 정확하게 성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태계율곡 공부법이 존양 성찰이에요. 존양 성찰. 아, 진도가 바쁘지만 요 얘기는 좀 하고 가야겠네요. 그럼 성찰의 다른 또 이름을요, 신독이라고 불렀어요. 이 신독이 아까 사무라이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신독이라니까. 신독. 주군이 보지 않을 때도 그 사고 치지 않고 항상 딱 깨어 있는 거. 주군이 뭔가 명령을 한다. 주군이 명령을 한다. 그럼 유교에서는 뭡니까? 늘 깨어 있는 걸 경 그러죠. 경. 그래서 이게 미발의 경이에요. 희노애락, 형이상학적 경, 희노애락이 없을 때 경, 형이학적 경, 희노애락이 있을 때 경은 성찰이에요. 그 경이 신독이에요. 유교에서 이런 건 가져와가지고 주군을 모시는 도리에다 써요. 사무라이의 도에서. 경은 뭘까요? 출동 준비 상태요. 부르면 바로 뛰어가는, 이게 경입니다. 밤에도 그러니까 잠을 다 자면 안 되죠. 여러분 절에서 오메이려 하는 분 이상으로 주군을 모시는 사람들은 딱 자다가 주군이 기침만 해도 딱 일어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적이 침퇴한 거 아닌가. 딱 깨워서 자고 깨워서 일어나고. 엄청난 경이죠. 이게 양심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몰입력이고 정신력인데, 그래서 이거는 유교 공부에서 핵심은 양심을 향해야 돼요. 저게. 양심에 안 맞냐 맞냐를 성찰해야 되고, 항상 양심의 명령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사무라이가 죽은 명령을 그렇게 받들듯이 여러분은 천명 하느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들면, 사무라이 하듯이 양심을 따르면 여러분 다, 제가 볼 때는 다 성형군자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혹시 양심 어길까봐 다 꿈속에라도 양심 어길까 조심하면서 자고 그렇게 주무세요. 보세요. 실제 꿈속에서도요 유혹이 오면 물리칩니다.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막 여자가 놀자 그래도 지금 깨고 나서 후회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꿈속에서도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런 이제 그 이게 생시에 자라면 꿈속에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공부가 별게 아니라, 그래서 착각하는 게 오매일여에 화두 잡으면 칠지보살이다 이런 잘못된 이론이 나온 겁니다. 화엄경에 뭐라고 했어요? 꿈속에서도 죄를 안 지으면 칠지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다 정화됐다는 뜻이에요. 무의식까지 정화돼 있는 사람이 칠지보살이다, 이 얘기랑 꿈속에서 화두 잡았다고 칠지면 제 사무라이들은 다 칠지예요. 꿈속에서도 주군을 안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화두랑 지금 이게 다른 차원이잖아요. 양심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육바라밀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다 불보살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자가 얘기를 해요. 주자가 상목제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명력에 항상 눈이 상목제지 거기가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양심의 소리에만 가 있어요. 양심이 뭐라고 하나만 듣고 있어야 돼요. 이게 유교 선비들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유교가 영성이 고단자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게요. 화두니 견성이니 이런 거 신경 쓸 때 유학자들은 곧장 이니에지만 주목하고 이니에지의 모든 삶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니까 선비들 중에 고단자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고단자들은 다 선비들 중에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 고단자는 진묵스님 정도나 고단자지 나머지는 그 근처 못 가요. 선비들 중에 많아요. 남명조식 뭐 이런 분들 고단자들 많아요. 태계율곡 이런 분들 다. 그 양반들은요, 그럼 밤낮으로 깨어 있어요. 이분들이 무서운 양반들이에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가정을 버리지도 않고 별짓다 하죠. 진묵스님 같이 가정을 버리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 다 선비예요. 진묵스님도 보면 다 주자 성리학 다 공부하고 선비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사연에 대해서 그 선비, 질투하는 선비가 진묵스님이 유교까지 꿰뚫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유교도 당하겠다 해서 진묵스님이 유체이탈했을 때, 고급 유체이탈이죠. 에너지체가 나갔을 때 시체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시체는 아닌데. 그 전해오는 야사가 그래요. 들어가서 김봉곡이라는 선비가 가서 야 너희 스승 어디 있어? 친구 사이니까. 근데 제자들이 원래 막아야 되는데 방 안에 나 당분간 이 방 열지 마라 하고 나갔는데 못 만나두고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있으니까 야 너희 스승 죽었는데 뭔 지랄이야 하고 빨리 태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아는데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사입니다. 이게 구전으로 다 전해와요. 제가 이런 야사들 녹취한 기록을 봤는데 그 지금 시골에 그 야사들이 그대로 녹취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묵스님이 왔더니 몸이 없는 거예요. 하고 불법을 구해왔는데 몸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하늘에서 불법 받아적어라 하고 불러주고 갔다는데 그건 아니 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삼장법사입니까? 불법을 왜 구하러. 진묵스님 때 무슨 불법을 따로 구한 것도 없고 진묵스님이 구해온 불법이 뭐 따로 남아있는 책도 없는데 그 말은 너무 이게 좀 소유기랑 너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라는요. 진묵스님한테 선비들이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보다 더 낫잖아. 효도도 더 잘했어요.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삼오곡이 진묵스님 삼오곡이 조선시대 제일 대표합니다. 선비들보다 더 효성심이 그 양심을 더 잘 구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제 승속이 없고 자유자재예요. 그냥 내 팔자가 승려 팔자다 그러면 승려를 통해서 도를 펴고 선비다 그러면 선비를 통해 펴고. 근데 기본은 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거를 충실히 닦은 분들이에요. 안에서 양심의 소리에 자기 해탈 추구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만 따른 분들이라는 그거를 이제 중용을 통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중심은 천하의 큰 뿌리고 우주 원리가 여기서 다 나오고. 조화는 천하에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고 보편 법칙이고 중심과 조화만 이루면 항상 근본 원리의 뿌리를 두고 여러분 참나는 근본 원리를 품고 있죠. 여러분 참나에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두고 지금 참나 어디인지 아시나요? 중심을 잡으려면 희노애락 미발의 경, 즉 존양을 잘해야 돼. 마음을 잘 보존해서 내 안에 하느님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나 있다는 걸. 그게 양심이고요. 그 다음에 조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항상 양심이 51% 이상 장악하게 여러분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 다 감정까지 다 관리해야 돼요. 그게 성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화를 이루면 이게 존양 성찰을 잘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지를 제자리 잡게 하고 만물이 길러지게 한다. 우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살릴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우주가 인간한테 기대하는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인간? 그냥 먹고 사는 존재지. 고등 침팬치야. 과학자들 입에서는 이 말밖에 더 안 나와요. 정신? 그냥 뇌의 작용이야. 이렇게밖에 말 못 하잖아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 이해해요. 드러난 시공간 안에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만 연구하니까 그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히려 솔직하고 지금 자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 그런데 철학적 경험을 갖고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자 같은 문제도 무속인들은 구수로 풉니다. 홍익학당 사람들은 양심 성찰로 풀어요. 둘 다 자기들 논리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자의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철학자는 철학자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철학을 연구해봤더니 그런 과학 차원으로 얘기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은 이니지 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꼭 필요한 존재고 인간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천지가 제자리를 잃고 만물이 지금 죽어나가죠. 실제로 지구에서 만물이 죽어나가고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인간이 제정신 차리면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도
동물들도 다 멸종 덜 당하고 자기 자리 찾아갈 거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간들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그거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천지가 이 대우주에서나 소우주에서나. 즉, 우리 몸도 땅이거든요. 내 영은, 양심은 하늘이고. 양심이 구현되니까 내 소우주에서도 천지가 제자리 찾고, 대우주도 도움을 받고. 다, 이 정도 지금 이 중용의 이 글 안에요. 보살도 선언이에요, 이게. 대승 보살도 선언이에요. 똑같아요. 군자도 선언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보지 마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근데 이 주의가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주의. 주자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주자 대학장구 설을 읽어드리는 것도 주자를 높이 평가한 거고, 주자가 이렇게 주 하나씩 달아놓은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왜 조선시대 그 뛰어난 엘리트 천재들이 우리나라의 그 영성 깊은 사람들이, 그냥 제가 엘리트라는 건 머리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 그 영적 천재들이 요거 주자학을 500년간 팠냐는 말이죠. 파면서 재밌으니까 또 파고 또 파고. 춤을 추면서 팠어요. 진짜 희열이 나서. 주자가 그 정도는 해놨어요. 공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거 한번 맛이나 보자는 거죠.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조화로 낳음에, 하늘이 우주를 낳을 때 근본 원리가 뭐예요? 음양오행의 원리로 만물을 낳았어요. 그게 태극이죠. 이 태극의 원리로 만물을 낳았어요. 조화로 낳았어요. 천지 조화 작용으로. 지금 뭐 창조냐 진화냐 이런 걸 다 초월합니다. 그냥 우주가 조화를 통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조화입니다. 천지 조화로 나왔죠. 고부할 수 없죠. 다 천지 조화죠. 창조도 조화고 진화도 조화예요. 다 조화작용이에요.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건 간에. 기운으로 형체를 이루고, 보니까 에너지가 형체를 만들었고,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편법칙, 원리가 부여됐어요. 어떤 로고스를 다 갖고 있다고요. 천지만물은 각자대로 우주에서 드러내고 싶은 로고스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지만물이 다 하느님이에요. 저 풀은 하느님의 로고스 중에 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로고스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느님의 로고스 중에 제일 고차원적인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니에지를 주체적으로 선택을 통해 구현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동물들을 통해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수많은 하느님 안에 있는 정보들이 밖으로 튀어나온 게 지금 현상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다 하느님의 정보들 안에 있는 어떤 원리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요, 나랑 다 같은 한 생명의 발현으로 봐야 됩니다. 산도, 바람도, 구름도. 주역 8개에 의하면 어때요? 태극에서 튀어나온 게 뭐죠? 자연물들이. 하늘, 땅, 연못, 벼락, 산, 그쵸? 해, 달, 이 모든 것들이 바람, 이런 게 태극의 작용이라고 보죠.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태극을 보고 싶냐? 화서 이학로 선생 문집에서 제가 봤습니다. 너희들 태극을 보고 싶냐? 산을 보고 연못을 보고 바람을 보고 땅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봐라. 태극이 저렇게 생겼다. 죽이죠.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고 싶냐? 나를 봐라. 나 말하는 걸 봐라. 나 행동하는 걸 봐라. 이래죠. 이게 아버지다. 이런 그 철학적 그 직관과 성찰이 만날 때 그런 이런 자명함이 갖춰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태극 안에 있는 원리들을 만물은 다 각자대로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영향되는 한 자신들이 그 태극의 원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우주에서 받은 기운으로 우주에서 받은 원리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각자대로 우주에서 별개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우주의 한 분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요 세포가 지금 이 몸하고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확 이거 몸을 망쳐봐 막 이러고 혼자서 나 살기 위해서 이 몸을 한번, 이 몸을 희생하더라도 나만 살면 되지 않을까? 막 망상을 막 품고 있는, 감은 같이 가는 건데, 혼자 망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고가, 이 에고의 아상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우주에서 나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이것도 또한 창조물입니다. 우주의 창조물이에요. 너 독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봐 하고,
너대로 주인 정신을 갖고 살아 하고 에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나쁜 게 아니고 자기대로 주인 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지보다 나를 더 위하는 마음까지도 또 부작용으로 같이 갖게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부작용까지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고 잘 쓰자는 게 다예요. 에고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까지 읽어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나 보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옵니다. 와, 막 감동에 감동, 막 영감, 막 어떤 것보다 재밌죠. 이런 거 보는 게. 이런 거 좋은 글 하나 찾아내는 게 저는 어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것보다 감동이에요. 돈도 안 드리고 즐기니까 더 좋죠. 싸잖아요. 그런 거 막 몇백억씩 쳐발라야 좀 감동 좀 생기는데 이런 건 그냥 이 아이디어만으로 감동이 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즐겨보세요. 오타쿠 만나면 이렇게 즐기는 법을 제가 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난 이렇게 즐긴다. 사람과 만물이 생겨남에 사람이나 만물, 동식물이 생겨남에 이거예요. 천지 만물 그러면 사람은 그 인간이고 만물은 이제 동물, 식물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요즘 같으면 어떤 제품들을 말할 수도 있죠. 물건들을. 근데 지금 보통은 동식물을 말해요. 생겨남에 각각 얻은 부여한 원리를 씩씩함, 유순함, 이건 음양이에요. 발산하는 마음, 씩씩함, 이렇게 수렴하는 마음, 유순함, 건곤이랑 이렇게 같은 거죠. 천지에 해당되는, 음양에 해당되는, 음양오행, 앞에 음양오행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예요. 씩씩함, 유순함은 음양에 해당되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은 인위의 지시는 이제 오행에 해당되죠. 그 덕을 만물이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씩씩한 면과 유순한 면. 즉 발산하는 측면, 수렴하는 측면을 갖고 있고요. 모든 만물은, 사람과 만물은 인위의 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각자대로 그 역량껏 표현할 뿐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본성이 된다. 그리고 사람과 만물이 각각 그 본성의 자연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처리할 때 각각 마땅해. 마땅히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게 되니 이른바 도이다. 양심의 보편법칙. 자, 요거는 지금 이 중화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그 전 시간에 읽었던 성도교에 대한 풀이죠. 하느님께서 명령한 게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께 명령,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본성이고 이 중을 지금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성이고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게 도, 길이고 보편법칙이에요. 이때는 도가 항상 보편법칙은 아닌데 중용 1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느님이 명령한 이렇게 살아라는 근본 원리를 본성이라고 부르고 그 근본 원리대로 현상계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취해야 할 법칙들, 따라야 할 법칙들은 도라고 부르고 가야 할 길. 이 길을 잘 닦는 것을 누구나 이 길을 따를 수 있게 보편법칙대로 살 수 있게 잘 지도하는 것, 자기가 모범이 돼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풀이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게 본성이다. 이거를 지금 주자는 어떻게 풀었어요? 음양오행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음양오행의 원리를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다고요? 씩씩함과 유순함, 그리고 사랑, 정의, 예절지의 성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함과 유순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음양을 펼치면 오행이 되죠. 즉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인위의 지신 중에 인과 예는 펼침 쪽이고 의와 지혜는 수렴 쪽이죠.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가운데 성실은 중심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인위의 지신 안에서도 음양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밖으로 발산하는 덕목들하고 수렴하는 덕목들. 인위의 지신의 덕을 삼으니 이것이 본성이다. 이게 하늘이 하늘한테 명령받은 본성이다. 그 다음 도를 설명해 줄 때는 사람과 만물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물까지 포함해서 다 각자대로 이 도를 따라서 걸어야 돼요. 본성대로 살아야 돼요. 시공 안에서 본성대로 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을 따라야 되게 되죠. 그게 도라는 거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게 되니 그것이 도다. 마지막으로 대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 얘기는 제가 잘라서 이제 성과 도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보세요. 대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본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있어요. 나한테 인위의 본성이 있다, 이건 아는데,
중용의 가르침 중에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명지위 성. 하느님이 명령한 게 본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즉 내 안에 이니에이지 본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하느님이 이걸 줬구나, 하늘이 줬구나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입니다. 본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본성이 하늘에서 나온 건 모르고 일마다 도리가 있다, 하는 일마다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이 있다는 건 알면서도 그 보편적 법칙이 우리 본성에서 나왔다는 거는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에 딱 멋지게 이걸 딱 종합해 준 겁니다. 교는 제가 뺐어요. 교 얘기는 성과 도 얘기가 워낙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취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유교는 하느님을, 기독교에서요, 유교는 뭐 도덕적인 건 좋은데 하느님 모르지 않나? 아니에요. 이니에이지 본성이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유교는요, 하느님이 일일이 계시해 주지 않아요. 즉 뭐냐면 그 어떤 기도를 해야만, 매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만 계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시해 주고 있어요. 본성을 통해서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명령. 이게 우리 안에 본성이 살아, 본성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바로 어떤 간구를 해야 응한 계시가 아니라 순간순간 끝없이 계시를,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이래시죠. 그러니까 그 명령만, 내 명령만 따르면 되니까 그게 뭐예요? 양심만 따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양심만 따르면 그게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을 잘 섬기는. 유교가 더 고등적이죠, 이런 주장이. 하느님이 뭔가 이상한, 기도하면 내가 해주고 아니면 안 가르쳐줘, 이런 식 게임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느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유교 논리는 천지 만물한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떻게 살으라고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 내면에서 그 길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문제예요. 만물은 다 따르는데 인간만 악을 저지를 수 있고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어서, 그게 강해서, 동물들도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이 강해서, 에고가 강하다 보니까 강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천지도 어그러뜨릴 수도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특히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이제 도를 따라주기만 하면 우주가 광명해지는 거예요.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우주가. 천지인이 보세요. 사람이 기판을 치면 원래 우주는 삼재죠.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굴러가요. 천지인. 근데 인은 동식물을 대표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깽판을 치면 천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즉 이 우주는 인간 때문에 창조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심을 따라줄 때 온 우주가 왜 창조됐는지도 그때 가야 잘 보일 거예요. 우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그때 가야 알았어요. 우주가 제기능을 하는 걸 봐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대해서 제 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비예요. 내 양심 밝혀서 내가 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를 다시 재기능하게 해놓겠습니다. 내 역량이 닿는 한까지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선비 철학이에요. 분자의 철학이. 이런 맛을 아시면요, 여러분 그 옛날 선비들 중에 참선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때야 이해합니다. 그전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본성만 알, 이니에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른다, 엉터리 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런 거 가지고 유교한테 시비 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현상계의 법칙이 있다. 현상계의 법칙이 있다. 현상계 과학자들이 현상계 법칙만 잘 연구하죠. 그 법칙이 사실은 참나 시공을 초월한 참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면 지금 뒤에 뒷부분은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철학을 모른다. 이해되시죠? 철학자 안에서도 본성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지금 유교 이 주자가 주장하는 참 선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학도 알고, 과학의 뿌리인 철학도 알고, 철학의 근원이 사실은 이런 하느님에 대한 종교성에 있다는 거. 이게 다 꿰뚫려. 철학, 과학, 종교가 다 꿰뚫어져 있는 하나로. 죽이죠. 이 말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주자가 대단합니다. 말을 정말 잘해요. 자명하게만 잘해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주자말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주자말. 제가 순서를 좀 이렇게 어디 나왔냐별로 모으다 보니까 중용 장구에 나온 말 중에 이거, 이 부분에 대한 풀이도 들어보세요. 대본과 달도에 대한 풀이. 천하의 큰 뿌리는 하느님이 명령한 본성이다. 천하의 원리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니 도의 본체이다. 그래서 이
이 대본이 도가 아니고 달도만 도인 게 아니라 대본은 도의 본체, 달도는 형이하학적인 도의 작용 이겁니다. 천하에 두루 통하는 길, 즉 보편법칙은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하니 천하 고금의 일이 모두 이것을 따랐다. 천하 고금의 모든 현상계에서 작용했던 것들은 다 이 법칙대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도의 작용이다. 이 말을 듣고요. 아니 옛날 사람들 양심 안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만물은 이해가 되는데 동식물, 자연은 도를 따랐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인간은 도를 안 따르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천하 고금의 일이 다 이 도를 따랐다고 하실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보편법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를 따랐다, 이때 도를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욕심으로 이 보편법칙대로 안 살 수는 있죠. 이 근본적으로 이 법칙을 없앨 수는 없죠. 어떻게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렀겠죠. 예. 여러분 법을 어길 수는 있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예. 과태료 내셔야죠. 벌금 내셔야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하 고금이 다 이 도를 따랐다는 얘기는요. 욕심꾼들이 창궐했더라도 욕심을 부린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게 이 법칙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법칙을 근본적으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즉 죄를 졌는데 벌을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해되시죠? 예, 이게 보편법칙을 따랐다 어기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법을 다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 법 자체를 어길 수는 없었다. 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만약 그 법 자체를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 법 자체를 진짜로 어길 수 있다면 이 보편법칙 사랑해라 정의로라 어기고도 이 사회가 그 대가를 안 치러도 됐겠죠. 그 법을 진짜로 무시할 수 있었다면 어길 수 있었다면 그건 안 됐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 법이 명령하는 걸 어겼다고 해도 그 법 자체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어기지 못한 게 돼요. 예. 그런 부분 말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의의 중용홍문 한번 읽고 오늘 요거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의 중용홍문은요. 지금 제가 대학장고를 읽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대학과 소학을 구분하다가 지금 철학과 과학 얘기로 나아가서 철학은 뭐냐, 과학은 뭐냐. 과학은 보편법칙을 달도를 연구하는 겁니다. 만물에 나아가서 달도를 연구하면 물리법칙을 연구한 게 되고요. 인간에게 와서 특히 인간의 문제에서 윤리적인 문제에서 보편법칙을 연구하시면 이건 철학의 영역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철학적 작업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근본적인 명령 거기서 나오는 자명증쯤의 신호를 가지고 현상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해가는 게 형이상 형이하를 아우르는 철학적 작업입니다. 철학이라고 형이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형이상에서 길어온 보편법칙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고차원적으로 풀어가는 것까지 다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의 핵심은 형이상학적 탐구에 있지만 철학 그러면 형이상 형이하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근본 원리와 보편법칙.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오늘 하루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침에 딱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나면 근본 원리, 양심의 근원적인 명령이 제 안에 선명하다는 걸 알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놉니다. 혼자 있어도 온 우주랑 이렇게 수작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 딱 깊은 정신 상태에서 아주 뭐 오래 있진 않아도 참나 상태로 있으면 무극이에요. 공성 상태, 법신 상태. 거기서 또 이 제 에고가 있다는 걸 알면서 깨어 있으면 거기는 태극이 돼요. 이 에고를 경영하면 황극이 돼요. 혼자 앉아서 제 의식이 작용하는 걸 보면서 무극 태극 황극의 신비를 봅니다. 제 안에서 텅 빈 자리와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 자체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삶을 경영하고 있는 나의 모습 순수한 참나 무극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로서의 참나 태극, 생각, 감정, 오감의 보편법칙에 맞는 어떤 경영, 이니지 경영, 황극입니다. 내 안에서 무극, 태극, 황극이 굴러가는 걸 봐요. 그게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법신이 있고 보신. 자, 보세요. 법신, 진리 그 자체가 있고 보신, 카르마를 경영하는 법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신은 화신, 그걸 통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진리의 화연으로
로고스의 화현으로 내 마음 안에 나타나서 하나하나 자기 일정 수명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작용을 해요. 자기 작용을. 로고스가 구현된 겁니다. 제 마음 안에서. 이거랑 똑같아요. 우주가 이러구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그걸 잠깐이라도 앉아서 실감해요. 아공, 복공, 구공 여기 다 있어요. 홍범 14조라도 꼭 아침에 묵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이거지. 체험과 항상 체험을 수반해서 이게 이거지, 이게 이거지 하면서 쭉 보시면 하루에 그 자명한 힘이 나와요. 거기서 양심을 따르겠다는 힘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양심 성찰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앉아서 깨어있고 또 깨어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통찰을 한 번씩 하고 다시 깨어있고 이런 식으로 삶을 계속 제가 자르못해도 하루를 이렇게 경영하지 않으면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해요. 오늘 하루라도 내 우주를 살피지 않고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살면 찜찜해요. 달빛에 의존해 사는 거라 찜찜해요. 오늘은 오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참나를 만나고 오늘 법신, 보신, 화신을 체험하고 무국태국 황극을 체험해야 이게 우주의 진리지. 제가 당당해지고 더 자명해져요. 오늘의 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저는 살아야 되거든요. 아침에 한 10분을 묵상하더라도 여러분 꼭 홍범 14조 내용이라도 음미하시고 무국태국 한국이 어떤 거다 하는 거라도 그게 우주 돌아가는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의 본성이 천하의 뿌리다 이 말이 나오죠. 내 안에서 희노애락 없는 차원의 그 존재들을 관찰해봤더니 우주 이게 우주 근원이 이렇게 생겼지 하는 이게 천하의 뿌리지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상계에서 제가 그런 체험이 있으면요. 천하의 뿌리를 체험한 사람은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희노애락은 개별적이지만 양심에 맞게 그걸 처리할 때 여러분이 천하의 어디 가도 통하는 보편적 길을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즉 달도를 따르실 때만 여러분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길이에요. 길. 길 위에 서 계셔야 돼요. 그 길은 솔성지위도 본성을 따를 때 여러분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즉 자명함을 따를 때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찜찜함을 따를 때는 길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길 위에 서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죽이죠. 말만 들어도 막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럼 이게 다 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신앙이고 이게 철학이고 이게 종교고 이게 그냥 삶이죠. 제가 그렇게 살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증하니까 꼭 같이 이 체험을 공유하면서 같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선배 연구가의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컨대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령한 본성이란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일 뿐이다. 더 할 말이 없죠. 이 오타쿠들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천년을 격해서. 이야, 이 양반 제대로 봤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이 사람도 봤네. 이 감동이 있습니다. 장자가 그랬나요? 천년 뒤에라도 날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기쁘겠다. 그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랑의 본성을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애함으로부터 자, 사랑의 본성, 사랑하라는 이 근본 원리를 따르다 보면 현상계에서 사랑은 다양하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부터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만물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뭐 다양한 사랑이 사랑하라는 명령어 하나에서 다 나온다. 주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모두가 도리이다. 이래세요? 즉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도 보편 법칙이고 자, 백성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베풀 건지도 보편 법칙이고 만물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그것도 보편 법칙입니다. 용어만 달라요. 자,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을 친애함이라고 부르고요. 백성을 향할 때는 인자함이라고 부르고요. 만물을 향할 때는 아껴준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는 달라요. 그 사랑의 질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만물에까지도 사랑이 확장돼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적용해야 될 사랑보다는 적용되는 그 강도가 달라요. 이래시죠. 이것까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라는 근본 원리에서 다 나온 거죠.
자, 근본 원리는 하나인데 표현될 때는 수많은 보편 법칙이 적용돼요.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백성한테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그것까지는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해야 돼. 백성한테 사랑한 백성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이거는 해야 돼 하는 게 있어요. 이 보편적 결을 읽어내면 그게 다 도리라는 거다. 보편 법칙이라는 거다. 정확하죠 이분이? 저는 이분 뵌 적은 없지만 이 마음속이 너무 이렇게 와닿잖아요. 정의의 본성을 따르면, 본성 중에 정의로우라는 그 명령을 따르면 임금과 신하의 직분으로부터, 자 임금 신하 간에도 정의로워야 되죠. 어른을 공경할 때도 정의롭게 해야 되고 현인을 존경할 때 이 양심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양심적인 어떤 리더들을 따를 때 존경하는 것도 다 정의에 맞을 때 양심에 부합될 때 우리가 그렇게 맞게 처신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정의로우라는 명령을 따르는 도리다. 이해되시죠? 또 세 번째, 예절의 본성, 겸손하라, 조화를 이뤄라 하는 우리 양심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공경하고 사양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뭐 그건 됐습니다 하고 양보하고 하는 모든 예절의 규정들이 다 도리다. 자, 그 예기란 책 보면요 수많은 예법 예절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켜야 할 그 모든 게 겸손하라 조화를 이뤄라 하는 우리 양심의 예절의 본성 양심의 명령이 표현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쉽죠? 모든 학문은 어떻게 써요? 모든 학문은 지혜로우라 하는 지혜의 본성의 표현일 뿐이고 그 표현 과정에서 우리가 따라줘야 할 것이 보편 도리 보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의 본성을 따르면 옳고 그름과 사특함과 올바름의 분별이 또한 모두가 도리이다. 우리가 이건 왜 옳고 이건 왜 잘못됐어 이거 따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보편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모든 이 지적 판단들이 다 결국은 보편 법칙을 따르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명하다. 자명한 것이 예, 자명한 것이 옳고 찜찜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 안에 어떤 근본 원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원리를 충실히 따르다 보면 현상계에서 일정한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옳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따지는 데 있어서 방식들이 나타나겠죠. 그게 도리라는 거예요. 그 도리대로만 우리가 따져주면 돼요. 논리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 따지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추론할 건가, 옳게 추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해서 하나의 학문이 가능하죠. 즉 올바른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배우죠. 그럼 그 논리학이라는 것은 논하는 데 있어 추론하는 데 있어서의 보편 법칙을 써는 학문인 겁니다. 어디든 보편 법칙이 있어요. 말을 잘 기르려면요. 말 요즘 자꾸 승마가 거론돼서 제가 말 얘기가 나오는데 말을 잘 타려면 거기에도 보편 법칙이 있어요. 그 보편 법칙을 얼마나 체득했느냐 가지고 메달을 따겠죠. 인정받겠죠. 별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 그림의 보편 법칙을 얼마나 체득했느냐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느냐. 법칙을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법칙만 알고만 있으면 그냥 미대 교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직접 작품으로 표현하려면은 이제 기술까지 있으셔야 돼요. 재밌죠. 이런 거예요. 아무튼 각 분야마다 보편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그 근본 원리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나 그 많은 보편 법칙,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과학자들은 이걸 몰라요. 왜 이게 옳은지도 판단이 안 서죠. 양심을 알아야만 이게 옳다는 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본성을 모른다면요. 부모 자식 간에 왜 꼭 친해야 되지? 왜 사랑해야 되지? 이게 이해 안 될걸요? 과학적으로 이 현상계적으로 탐구하면요. 결국은 진화론적인 입장밖에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왜 친해야 되지? 그래야 유전자가 뭐 나의 유전자가 전파되니까 막 이런 식 논리밖에 없어요. 오로지 철학을 해야 양심에 부합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자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 입장에서 보편 법칙을 설명해 준 거예요. 과학적 보편 법칙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들은. 과학 세계에서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임금과 신하 간에 왜 정의로워야 되지? 적당히 삥땅 치고 적당히 이렇게 재미 보면 되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역사 봐도 다 그렇던데 역사에서 잘못된 보편 법칙을 배워요. 근데 철학적 보편 법칙은요. 양심상 임금과 신하 간에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안 하다예요. 영성 지능이 떨어지면 안 하다예요. 영성 지능이 높다는 것은 철학 지능이에요.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더 높다는 거예요. 즉, 철학 지능이 떨어진다는 건 뭐죠? 철학에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 재능이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잘할 수도 있어도 철학 재능이 떨어지면 선악 판단은 못해요. 즉, 인간의 뇌를 보면 기가 막히게 분석해내고 숫자만 봐도 막 숫자가 막 조합되고 TV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들 막 숫자가 막 지들끼리 조합해서 답을 내고 하는데 이 일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면은 이게 딱 멘붕에 빠져요. 판단이 안 돼. 수학 재능이 있는 거지 철학 재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철학 재능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영성의 최고 비밀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예요. 철학도 과학적인 거예요. 현상계에서 입증이 가능하니까. 뭐냐면 그게 왜 옳은지는 현상계에서 입증을 못하는데 이건 절대계에서 뿌리를 절대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 절대계에서 직관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적용을 해버리면 뭐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현상계가 변해버려요. 그때가야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니까 진짜 되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도 그럴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니까 좋은 과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인과법칙은 있는 건데 현상계의 과학자가 탐구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예요. 현상계에서 그걸 탐구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류 전체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 그러면 이게 인류 지금 이 데이터만 갖고는 안 돼요. 전생과 후생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넣어야 아 인과법칙이 존재하는구나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황당한 연구들 많죠. 신문 뉴스 보면 폭식은 몸에 해로워 입증 막 이런 거 뭐지? 그래서 뭐 당연한 건데 즉 이런 것도 당연한데도 논문을 쓰려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폭식을 시켜본 다음에 결과를 얻어야 쓸 수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이 지금 이니에이지를 입증하려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봐야 돼요. 근데 철학자는 그걸 뭘로 해결한다고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을 경험함으로써 해결해요. 여기서 직관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과학자가 이 부분을 이해 못해주시면 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같이 못 가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철학은 미신이네, 저거 황당한데 라고 하기 딱 좋게 지금 영성가들이 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 좀 신발, 영성, 영빨이 있는데 하면 최태민이고, 저 사람 좀 뭐 좀 하는데 하면 참선 좀 했나 본데 하면 누구고 해가지고 뭐야 이게 이 과학자들이 보면 기가 차지 않을까요? 자명하지도 않고 일상이 저렇게 자명하지 않은데 즉 일상에서 보편 법칙을 하나도 안 따르고 있는데 과학자가 뭘 믿고 이 사람이 철학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하느님하고 통한다는 걸 압니까? 그래서 상식 있는 과학자라면 지금 종교나 철학을 안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뭘까요? 과학자도 이상해요. 과학자도 신비한 곳에 뿅 가 계시는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빠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 이렇게 얽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해부하는 게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지혜를 기르다가 현상계를 지금 풀어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 얘기라고 뭘 할 때 저를 어떤 특정 입장의 대변인으로 절대 보지 마시라는 게 전 양심만 대변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대변하고 싶잖아요. 저도 대변하고 싶잖아요. 제 생각이 뭐라고요? 양심에 안 맞으면 바로 버려질 건데 제 생각이 뭐라고 대변합니까? 저는 양심만 대변하려고 노력해요. 이해되시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 영성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생각컨대 본성은 하나의 원리도 갖추지 않음이 없다. 본성은 이니에이지 신밖에 안 갖췄다고 해놓고 왜 모든 원리를 갖췄다고 우길까요? 모든 것은요 오행이 조합돼서 나옵니다. 즉 이니에이지 신 안에 만사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즉 인간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하더라도 이니에이지 신 안에 인간 삶의 모든 법칙이 다 들어있다고요. 양심을 아시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양심만 아시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편 법칙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양심만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 삶에서 부모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혼하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실험해봤죠. 전 40년간 혼자 실험을 했죠.
이제 와이프가 가족들은 있었지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공식 그대로 써서 적용. 이 경험은 새로울지 모르지만 공식은 제가 인간관계에서 얻어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풀려요. 이니에이지만 적용하면. 과학자들은 그걸 입증하려면 지금 힘들다니까요. 수많은 결혼 생활에 이니에이지를 분석해서 또 실험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땅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들한테 모든 걸 맡기면 답이 안 나와요. 실험 못하는 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영적 실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실험 과정을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이 인류가 점프합니다. 지금 물질 문명으로는 한계까지 왔는데 전혀 인간들이 질적으로 안 변하는 이유는 철학 부재예요. 서양도 지금 철학이 없어요. 제가 봐서. 로고스 차원에서부터, 이데아 차원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철학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도리는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으며, 자 보세요. 내 본성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이 근본 원리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이 답이 구체화된 게 도리죠.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이미 답은 있는데 우리가 시공 안에서 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나온 답이 보편 도리입니다. 그 사안에 맞는 이 도리를 써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도리는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본성 안에 다 있으니까. 본성 안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니에이지의 근본 원리를 따라 보편 법칙을 실천해 나간다면 즉 자명찜찜의 신호에 따라 여러분 보편 법칙 양심 성찰을 해가면서 자명한 것만 택해서 살아가신다면 천하에 처리하지 못할 사물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다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문학에도 뭐 갑질 장난 아니죠? 어디든 정치, 종교, 뭐 문화 모든 전반에 갑질이 뭔지 아십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이 창궐에 있다는 것은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게 타파하고 개과천선해 가자 하는 게 제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